제발 철거 좀 해라. 아, 진짜 족같이 안 걸리네. 아. 일단 사보티지를 안 쓰는 건 보여서는 새야 코트는 아니야. 존나 빨리 쓰네. 뭐냐 이거? 얘 뭐해? 의무실 그 스캔 미션 하는 데인데 이거 아마 제 생각에는 문 타고 이거 벤트 타고 보안실로 넘어간 것 같거든요? 소마 씨 어디 방향으로 가셨죠? 저 태양아님이랑 같이 있었어요. 동선 좀 말해주세요. 처음에 식당에서 동선을 어디로 갔어요? 어디로 갔어요? 왼쪽이에요 오른쪽이에요? 식당에 있다가요 왼쪽으로요. 아니 이거 제 생각에 이거 소면님인 것 같은데 소면님 저한테 호감착한 것 같거든요 이거? 뭐라고요? 이거 세아가님이랑 저 둘이 같이 있었는데 안 죽여가지고 저라고요? 아까 내가 봤을 때 이거 같아. 소면님이 캘프에 돌기 전까지 있다가 시트 있다가 맞아. 이거 벤트를 타고 의무실 가서 죽이고 벤트 타고 보안실 왔다가 전기 키고 다시 나랑 같이 올라간 거야 이거. 나는 진짜 아닌데 나 좀 처음에 좀 안 죽이면 안 돼? 나 진짜 국밥이라 가지고 세아가님이 지금 정치하시는 것 같은데 저 한 번만 살려주세요. 저 진짜 아니란 말입니다. 소매밖에 없긴 한데 너무 애매해서. 아파. 초검. 유즈가 왜 미션을 안 하지? 초검. 초검 들어가는데 여기 초록색만 나온다? 무조건. 뭐야? 경크요 경크. 경크 써는 거 봤어? 써는 거 봤어? 아 봤어. 소룡이가 썰었어. 아주 스. 네? CCTV 보안실. 오지 세아가. 세아가가 범인이야. 내가 봤을 때 세아가가 범인이야. 오지마! 그럴 줄 알았다. 씨. 새끼 냄새 나더라. 와! 어 잠깐만. 나 봤어. 어? 아 여러분들 일단 흥분 가라앉히고 일단 소룡이는 경크 떴잖아요. 그럼 소룡이 인포 확실하죠? 네. 이거 지금 한 명 더 썰렸잖아요 지금. 지금 무라씨 지금 어디에요? 저 위쪽입니다 지금. 항해실요? 원자로 쪽. 그러면은 무라씨랑 한유주랑 들어갔는데 유주가 일단 없어졌네? 일단 의심하고 소룡이 달게요 일단. 저희 다음 무랄 무빙 잘 보세요 님들아. 항해실에 초록색이랑 같이 들어갔는데? 그 검은색 맞나? 검은색이 항해실이라고 하니까. 아 벤트 괜히 탔다. 벤트 안 탔어도 안 걸렸는데 맞죠 여러분들? 어! 동조리밖에 없겠지? 이런 김성태 죽여야 되는데. 아 씨, 뭐 설마 썰리냐? 아 지랄하지 마. 아이씨 진짜 까짓다. 아 이거 100%였는데 씨. 아 나 이거 문이 다치냐. 아니 문이 다치고 진짜. 어 방금 소미아가 소미아랑 저랑 계속 같이 나있었어요. 저는 소미아가 의심이 안 가가지고 무기고 항해실 산소공급실 보호막 제어실 통신실 그냥 오른쪽 루트로 싹 가돌았어요. 그 다음에 창고 쪽으로 간 다음에 전기실로 옮기면서 봤는데 왼쪽 루트 탄 사람이 검민 파였어요. 근데 파는 파란색은 소미아잖아요. 그렇지. 저랑 합류했거든요. 그렇지. 성태가 죽었다는 건 무랄이 죽은 거예요. 그렇지 코트요. 얼마만이야. 아 이거 100% 맞아. 이거 무랄이 검민 파였거든. 검민 파인데 파란색이 나은 줄 알았어. 어. 그럼 맞아 무랄 맞아. 아이고 봉준이 오빠! 와, 어. 왜 죽였어? 아, 100%야. 제발 맞아. 뭐야, 제발. 전자리야? 맞네! 나이스! 아 깔끔했어! 이번 판 너무 깔끔했어! CCTV라... 아 씨구려. 팥빨. 팥빨검. 야 산소 안 끄냐? 야! 팥빨검. 팥빨검. 아 우리 언니 좀 그만 죽여라 소룡 씨 진짜로. 아니 이거 확실히 세아가 본 거야 경크야? 저거는 봤습니다. 전기실에서 봤습니다. 아래서 근데 이거 소룡 씨가 아무 말 없는 거 보니까 이건 맞는 거 같네. 아니 내가 말해줄게. 나는 그 뭐냐 창고에서 전기실로 갔는데 내가 시체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. 나 못 봤어. 그냥 나는 캐스트만 깼어. 아니 그건 필요가 없고 세아 씨 써는 걸 봤나요? 써는 건 못 봤는데 이거 들어오자마자 네. 바로 보여서 못 볼 수가 없는 자리예요. 킹봉준 왜 죽였어 킹봉준 영상 속을 안 가.
아닌가? 저는 하나 말씀드릴게요. 세아가님을 해보시고 만약에 임포스터가 아니시면 저를 죽이셔도 됩니다. 저는 소마마 뽀빠빠랑 같이 했습니다. 행동을. 철가 너 뭐 꿀 먹었어? 왜 말을 안 해? 재훈 씨 내정자 왔어. 내정자 왔다. 일단 김홍준 아니야. 김홍준 아웃에서 나랑 만났어. 맞지? 소마야. 네? 너 처음부터 소리랑 끝까지 같이 있었던 거 아니지? 끝까지? 처음부터 끝까지는 아니었어. 그럼 찍을게요. 아, 예. 과연? 어? 어? 아니야? 그럼 내가 할 수 없는데? 누구야? 세아가 저런 실수를 한다고? 아니 이걸 못 볼 수가 없는 게 시츠가 들어오자마자 바로 입구에 있었단 말이야? 근데 이걸 못 본다고? 아씨 국밥끼리 국간에 하필에도 씨발. 아 잠깐! 아니 나 무빙했는... 어? 아 반짝아 당신 임포스터야? 뭐야? 아씨 대놓고 죽여. 야 씨발 새끼잖아 개 족같은 상대를 이겨라. 그러면 세아가 저렇게까지 하는 거는 내가 봤을 때 임포스터가 절대 아닌데 그냥 세아가 그냥 잘못 본 거네. 아씨. 설마. 설마 미안해. 제발 철거 좀 해라. 제가 이거 제가 CCTV 앞에서 봤습니다. 이게 좀 약간 시체가 좀 오래된 것 같아요. 맞죠 상렬씨? 아 좀 부패돼 있었나요? 네 좀 약간 많이 부패돼 있었거든요. 상렬씨 맞죠? 시체요? 네 시체가 좀 많이 오래돼 있었죠. 네. 아 맞죠. 그러니까 상렬씨가 이제 죽여놔가지고 이제 좀 약간 시체가 오래돼 있었어요. 맞죠? 너는 미션하고 있었는데. 왜냐면 제가 CCTV로 보고 있는데 갑자기 쑥 떨고 가시더라고요. 무슨 근거로 그렇게 얘기를 하시나요? 예. 좀 빨리 달아도 되나요? 죄송합니다. 빨리 달게. 아니 일단 갑시다. 예. 아니 일단 갑시다. 찍고 보지 말라니까요. 아니 찍고 보는 게 아니라 아니 봤다잖아. 봤다잖아. 아니 상현씨 CCTV에서 왜 죽여요? 최후의 변론. 최후의 변론 해보세요. 어디 봤어? 자 껌인노. 아니 CCTV에서 봤어? 뭐해 족구 새끼야 병신 새끼야. CCTV 켜져 있으면 빨간 불 켜져 있어. 정신아 키키. 아 그래? CCTV 어떻게 봐? 분노하는. 족구 형 왜 이렇게 안 보이세요? 안 보이냐? 족구 형. 빨검. 잠깐만 형 뭐야? 재형 좀 이상한데 무비? 그냥 성태가 저를 의심하는 것 같아. 왜냐면 국밥이라는 걸 확실히 알고 있는 것 같아. 뭐야? 이거 어떻게 해야 돼? 이 새끼 뭐야 이 새끼 새끼 뭐야? 이 새끼 미쳐나는 척 하긴 하는데 성태가 아는 것 같아. 형 그거 왜 아는 거야? 어 왜 다 나 의심해? 아 잠시만 아니 왜 아무리 봐도 족구 형인데? 철구였네. 마이크 좀 보자. 나 이거 경크인데요 그냥 바로 말씀드릴게요. 철구가 죽였어요. 와 진짜 족같이 못한다. 세 명 했는데 이거 했어야 돼. 와 씨 거기 세 명인데 거기서 찌르면 어떡하냐. 창고에 사라지는 거 아니야. 저형 진짜. 야 성태 왜 자꾸 내 주변을 맴돌아 이 새끼. 아 구독하자. 그럼 산 건데. 아 자 저렇게 안 걸리네. 아 저기요 미션을 성지국 캡틴이다 씨.
이거 성지옥 캡틴이야. 이거 성지옥 캡틴이야. 자, 미션 게이지 안 올라왔고요. 성지옥 캡틴 씨. 저 하는데 한 5초 정도 걸리는데 5초 있다가 씨발 게이지도 안 올라왔고요. 소름이 따라다니겠다. 너무 무섭다. 아, 씨. 게임 좀 하자. 아, 뭐야, 이거. 이거 뭐야. 아니, 이 새끼를 지가 죽이고 여기서 씨. 그걸 하고 있네. 전등을 고치고 있네. 미친놈 아니야? 이 새끼 존나 또라이처럼 왔네. 저는 솔직히 민초핑노였는데 그 중에 솔직히 소룡이가 좀 의심이 가요. 소룡이 지금 루트가 어떻게 됐어? 너 아까 성태랑 같이 무기고 들어갔던 기억나지? 산소 공급실에서 보일러실로 가고 그 다음 무기고에서 이제 전기실로 넘어갔어. 아, 그러면 네가 무기고에서 나와가지고 그것도 인포 아니었나 보네? 오른쪽 루트, 보일러실 왜 게이지가 안 올랐지? 아씨 혼나 할 맛 안 나네. 아, 한 번만 시켜주라. 저 근데 저는 솔직히 소룡이가 너무 의심이 가는 게 성태랑 계속 같이 있다가 무기고에서 들어가는데 성태나 소룡이 둘 중에 한 명이 죽을 것 같아가지고 제 느낌상 이제 올라가 보니까 잠깐 이거 들어가는데 소룡이 뒤져 있는 거 아니야? 성태가 소룡이 쫓아갔는데? 어 아니네. 소룡이가 살아있고 성태가 죽었단 말이에요. 전 솔직히 소룡이 좀 찍고 싶네요. 아 정하다. 맞아, 나도 소룡이. 어, 소룡이 한 번만 찍어줘. 역시 역시 잘 잡아 잘 잡아 잘 잡았어. 뭐해? 아 얘는 진짜 댕청해가지고 얘는 멍청해가지고 진짜 뭐 하는지 모르겠어 얘는. 아 얘는 인포인지 시민인지 헷갈려 얘는 하는 짓이. 한유주는 야 문 좀 열어봐. 뭐야 누구냐? 일단 김종호인 척. 소룡이가 됐네. 무라리 존나 의심가한데. 일단은 코트를 죽여야 된다. 철거 나 따라와. 어 나 따라 나 따라. 그래 내가 코트 같아. 나 미션 어느 정도 했을까 좀 따라다니. 이 새끼 존나 냄새 나요. 똥 냄새 존나 나는데요. 10새끼가 유준이면. 아 죄송합니다 유준님. 나 키는 거 봤어? 노랑이가 나 불 키는 거 봤어? 씨발 왜 쫓아와. 잘하면 미션 승 갈 수 있겠는데 이거? 아 씨발 무라리였네. 무라리네. 또 무라리야? 와 김공 좀 개잘 걸리네 인포. 이가 시체 어디였어요? 사무실 쪽이요. 코트. 그러면 아, 절대 소만님 아니에요. 소만님 보셨죠? 나랑 맞추셨죠? 네 맞아요. 아 전기 씨 뭐 이렇게 안 고쳐. 전기를 고치. 어 소면? 어 나 봤어. 어? 한유진님이랑 나랑 철구 짱짱맨은 같이 있었어. 어? 뭐야? 공기실 안에 유진님도 있었어요. 어, 맞아요. 그래서 삐... 그러면 불안 아니면 나창렬 정품해졌습니다. 아니 근데 죄송한데 그 예. 전기실 쪽에서 다 같이 뭉쳐 있었잖아요. 나는 못 봤는데 깜짝. 아니 우리 못 봤는데요? 같이 있었잖아요. 아 전기실 들어가기 전에요. 아니 왜 그러시지? 아니 전기실 들어가기 전에 전기실 들어가기 전에 문 열기 전에 제가 위에 있었어요. 못 봤어요. 제가 위에 있었다고요. 못 봤어요. 아니 그게 안 돼요. 못 봤어요. 이거 무랄 무랄 같은데. 무랄. 아니 근데 있잖아 내가 창렬 쇼메이커랑 있을 때는 뭔가 나를 쫓아다니거나 이런 느낌 없었는데 무랄이 아까 나를 약간 계속 쫓아다니는 느낌이 들었어. 절로 가서 어 이거 남순 오빠랑 기름 채움.
임무 완료. 어, 열렸다. 잠깐만, 이 사람 이상해. 이상해. 무서워. 아, 얘네들은 죽이면 안 돼. 뭔 개소리야. 야, 내가 만약에 임포스터였으면 너 키라를 시작한 게 얼마나 나왔는데 뭔 개소리라 하는 거야. 아니, 들어봐봐. 마지막 집에 불이 켜졌잖아. 근데 마지막 집에 전기실로 가려고 이제 불을 다 켜려고 갔는데 상렬 쇼메이커가 사무실에서 봤다고 했지. 근데 이게 내가 왜 의심되는 거야? 아니, 아무도 전기실 위쪽에 무라를 본 사람이 없으니까요. 범인은 당신입니다. 자 들어보세요. 아니, 이거 들어보세요. 맞아, 맞아. 철굴 짱짱맨이 마지막에 전화 보셨죠? 무라 찍어. 찍어봐라. 찍어. 자, 외쳐. 무창 갔다. 무창 났어. 무창 났어. 웬일이야? 저 새끼 방풀입니다. 방풀 아닙니다. 정확히 알뜰테팝에 이렇게 됩니다. 알뜰테팝에 이렇게 돼요. 알뜰테팝에 이렇게 됩니다.